나마스테 바니쌤입니다. 이번 시간엔 느슨한 다리를 만들어줄 우르드바 프라사리타 에카 파다아사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외발로 선 자세죠. 균형을 잡아주는 힘이 조금은 필요합니다. 자, 먼저요, 편안하게 선 타다아사나를 진행해 봅니다. 발바닥의 삼각형 지점의 힘, 안쪽 허벅지의 힘, 복부 수축하여 키 커지는 힘까지. 자, 편안하게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자, 앞으로 편안하게 정글 자세를 먼저 만들어줍니다. 자, 손가락이나 손바닥 전체를 바닥에 꽉 집은 상태에서요. 자, 오른발을 먼저 떼고 왼쪽 발바닥이 바깥쪽에 힘이 실리지 않게 자, 엄지와 뒤꿈치에 힘을 주어 아치를 계속해 유지해 발목의 안정성을 먼저 만들어줍니다. 체중이 왼쪽으로 지나치게 쏠리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고요. 자, 그 상태 그대로 다리를 쭉 뻗어내요.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며 그대로 들어 올려준 동작입니다. 자, 이때 주의하는 사항은요. 자, 최대한 골반을 많이 들어 올릴 수는 있으나 이렇게 골반이 꺾여지지 않는 선까지만 들어 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. 생각보다 골반을 틀지 않으면 많이 못 올라갑니다. 좀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그 상태에서 최대한 허리를 반듯이 세워와 내 이마가 엄지발가락을 향해 조금씩 더 내려가 보실게요. 발끝을 최대한 천장 쪽으로 멀리 밀어내어 허벅지 전체 근육에 힘을 줍니다. 호흡 3번 유지하시면 됩니다.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. 허벅지 근육의 긴장이 절대로 풀리지 않게 해주세요. 가능하다면 조금씩 더 상체 앞으로 숙여냅니다. 내쉬고 버티는 쪽 엉덩이 근육 강하게 수축이 되죠? 뻗어져 있는 엉덩이는 조금씩 더 줄어들 거예요. 마셔주시고 내쉬어줍니다. 진행합니다. 양쪽의 허벅지 사이를 조여주는 느낌으로 유지하시고 발가락 끝까지 뻗어냅니다. 왼쪽 엉덩이를 차 올려서 지방 사이즈가 줄어들게끔 유지하세요. 3번 호흡 후 편안히 무릎 구부리고 내려와 밸런스 유지하며 천천히 복부부터 말아서 올라와 줍니다. 자, 끝까지 무릎을 펴고 허벅지 전체 근육에 힘을 주는 에너지가 필요한 동작이에요. 자,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딱 3초만 더 3초만 더를 외쳐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나마스테. Thank you.